오늘 이브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비가 오는 굳은 날씨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스 1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고, 아, 죄를, 죄악을 가져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죄로 가득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뉴스를 통해 인간의 악함을 볼 때, 그래, 이게 인간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3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게 뭔지를 알아내느라고 부산스럽고, 이거를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3년 주기로 오는 것들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학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인간의 죄악됨이 뭔지를 잘알게 되죠. 이 어려움 속에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서 서로 싸우고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여러 가지 삶의 패턴 속에 일상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러움도 있지만 이렇게 편히 쉬다가 무엇 하나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가 참 힘들구나 하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공중 권세자분자들은 우리 안에서 왕로 타면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나게 하고, 육지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데,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게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살면 인간이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복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망이 죽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어려울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에베수를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현실을 마주 대하면서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먼저 발견했던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지혜로무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몇 가지로 등장하는데 그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 또한이라는 게 나오고 7절에는 이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7절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러나의 하나님은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 하나님이란 말은 세상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다. 세상의 법칙이 뭐죠? 일한 만큼 대접받고 행한 마음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고, 오는 말이 고하여 가는 말이 곱고, 못 먹는 감이라도 찔러보고, 제 밥그릇은 제가 찾아먹는다는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적인 원리긴 하는데, 이 안에 메이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인과 응보적인 인생관.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잘 드러난 민족 중에 하나가 힌두교를 믿거나 불교 영향권 아래 있는 동양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미는데, 어, 인도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참 인도 사람 이야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난을 굶주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길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왜 버렸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아이는 저렇게 살도록 전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아지 자식을 지가 버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좀 철이 들면 자신의 업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할게 없어요 과거의 업보가, 업보가 나를 이런 오늘의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발 벗으신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운명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갈 팔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힌두교나 불교 문화권, 물론, 물론 불교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땅을 살때 행한대로 받는 인과 응보적인 법칙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결정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미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의 삶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난 이미 부모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갈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발버둥쳐봐야 내 인생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 응보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 더 이상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과 응보적인 삶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생각하는 것이 약하고 말하는 것이 약하고 행동하는 것이 약하고 결정하는 것이 약한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생긴다고요?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하여 다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 네가 한 대로 네가 받은 만큼 산다 라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꾸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꿈이 없었죠? 소망이 없는 민족, 꿈이 없는 민족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팔자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why me? 왜 낡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안다. 너 못된 거, 너 죄악된 거, 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게 악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결정했고,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것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고 정말 선이 나올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 불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대하던 우리 인생을 향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싹수부터 글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나를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배움도 짧고 경험도 적고 경력도 미천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웃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나에게 옷 입혀 주셨고 나에게 기업을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혀를 차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도장까지 찍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비빌 언덕도 없는 기댈 곳 없는 그런 불쌍한 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위해 내 독생자 아들을 허락했고 그 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너를 세상 만물의 머리신 예수님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수와 교회를 싫어한 나 교회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 뒤에서 욕했던 나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나를 스스로 저주했던 나를 왜, 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너가 그런 모습은 맞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고, 내 안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다 악한데,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니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 앞에 설 때마다 흐르는 게 눈물이요. 입을 열면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땅의 것만 보여요. 없는 거, 속상한 거, 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늘 원망, 불평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했으면 이 영광 때문에 이 고난이 고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나 정말 이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성로들은 이때에도 찬송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가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저는 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면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 중에 눈물이 흘러요. 그 은혜가 너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눈을 다시 뜨면요 지금 내 앞에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얘기와 유튜브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지.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세상에 다 빼앗기면 걱정, 근심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연약하고 어렵고 죄된 인생만 보이니까 그리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알고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함께라는 정신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이 함께 동그라미를 딱쳐 놓으셔야 돼요. 함께.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함께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너한테 한번 기회를 더줄 테니까 40점마다 온 아들에게, 아이에게 회초리 위협하면서 다음엔 60점 맞아야 돼? 그래서 노력하고 노력해서 60점 맞아오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성장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100점이에요. 즉, 하나님의 완전하심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잘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편으로 한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점이죠, 100점. 그러니까, 노력해라, 똑바로 살아라,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가는 길이죠. 에베스 1장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원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앉힐 것이다? 아니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잘 모르겠죠? <laughs> 왜 이런 말을 쓰고 있을까요?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누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앉혔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앉히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누구를요? 에베소서 교인들을. 예? 유대인들, 그리스인들을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예요. 뭘 삼아서? 세상을 발등상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도 성도는요, 세상을 좀 약간 약간 우습게 봐요.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난리 치고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할 때시하고 웃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발로 밟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뭐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때문에 서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져야 될 세상이지 우리가 세상 때문에 눌려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죄로 주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했다고 그랬죠? 당시에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나와 어린 양이 일반 같아지면 그 어린 양을 죄의 대가로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양이 죽지만 나와 이 양은 안수함으로 일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대가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와 내가 함께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를 용서 받았는데 예수님은 죽고 나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내가 죽음으로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셨죠?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살아났습니다. 그때 구조는 어떤 구조? 에베스 구조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된 삶. 그분은 우리 지체,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시죠? 뭐가 힘든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파하십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아서 지체가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존재는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자 우편에 앉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면 우린 시시하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잠못 자고 밥못 먹고 사람들과 싸우고 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건강을 좀 잃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고, 재정을 좀 잃었다고, 원망하고, 난리치고, 우리의 육체가 좀 아프고, 뭐 팔다리 하나 잘려도,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그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존재입니다. 잠시야, 잠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 불편함이 있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활의 그날, 우리는 온전함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 네?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 땅을 발등상을 삼고 그 예수님을 쳤던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선못됩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려 해. 예?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예수 믿다가도 막 귀신 들린, 들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되는 줄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복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왜요? 마귀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데 마귀가 그 예수를 꺾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악한 영들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늘 보자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 악한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요? 왜 눌려 산다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 보자고 편에 앉아있어요. 고림도 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영으로. 이 영이란 말은 그시공간의 제안을 받지 않고 어디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 내 안에 계시죠. 그렇게 계시는 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려면 극률과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극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느냐? 죄에서 자유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죠. 세상 법집, 인과 응보적인 세상 법집에서 자유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게 환경적으로, 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올라갈 것이 이것밖에 없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높은 벽처럼 보이죠. 마귀는 세상 법칙에 의해서 인과음보적인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는 가시는 데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를 선언,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죄책. 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지. 율법주의 아직도 메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생활을 오늘 빠졌더니 이런 벌을 받지. 인과 응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요새 좀 충성했더니 이러한 복을 주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도로 받은 복은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복이 있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을 양자로서 다 누리는 복 아니 이복 안에 우리가 이안 받은 복이 어디 있어요 다 받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이 구하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안 가지고 와서 그래요 기도를 안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달라는 얘기안 하는데 주면 아 운이 좋아서 우연히 주신 걸로 알죠 반드시 기도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창고에 쌓여 있어요. 꺼내 쓰기만 하면 돼. 안 써. 기도함으로 열어 써야 되는데. 그리고 걱정만 해요. 근심만 해요. 두려워요. 이미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어요. 다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성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 돼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뭔가 일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사람들 그 권세를 발로 밟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신원, 탄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힘을 가지신 분인지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뭔가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에 매여서 그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상 법칙에 살았다면 이 대한민국 벌써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나를 사랑하셔서 극류를 가두는데 다가오심으로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요, 참 걱정은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걱정은심이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 이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나이가 먹고 가진 것이 없고 너를 위해 준비된 것도 없고 몸은 약해지지만 나같은 복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자유로움, 영혼의 기쁨,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 속에 다가오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예?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던 스테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돌에 맞으면서도 그런 영광을 누린 것 같은 농경, 농경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더 어려운 현실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뺏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묵상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도저히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유를 설명하기 안 되는 역설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다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 자체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조차 실망한 때가 있었죠. 아무도 원치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그 인생의 존재론적인 처절한 그 절망감. 여러분 이러한 느낌을 가져본 사람은 이게 어떤 절망인지 알 겁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고,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나를, 버려진 나를,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은 나를, 살고 싶지 않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상처 덩어리, 소망이 없는 인생, 바르게 살수 없는 인생, 그냥 이유가 없어. 그러나 찾아와 주셨어요. 왜입니까? 왜 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얼마나 이 은혜를 깨닫고 울었는지요.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를 사랑함으로 만세에 선택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가진 분이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라고 하는 이 보잘 것 없고 버려도 아무런 이유를 달수 없는 이 존재를 향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사실.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평생 주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올까? 그렇게 질문하는 과정 속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죽어주셨고 함께 살으셨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사람 수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머리는 지체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에 신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나의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헤쳐갈 힘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나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죠.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건강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던 이 그러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함께 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보이면 지금도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나를 살아붙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더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풍속을 쫓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에 바치고 화가 나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것이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사랑성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나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선언하시고 그게 왜 나의 복인지를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설명해 줄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laughs>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로 이한주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